자, 준비. 제각대로. 그렇지. 클리어. 세게 치고. 하나, 멈춤. 엉덩이 빠지면 안 돼요? 다시. 드롭. 손목 너무 감겼어. 그냥 각도만 보내주면 돼. 좀 길게 가도 되니까 안 뜨게. 그렇지. 클리어 치고. 클리어도. 그냥 밀리면 안 돼. 잡아놓고 쳐야지. 잡아놓고. 다시. 들어. 잡아놓고 세게. 세게 치고 멈췄다가 오른발. 다시. 들어. 다시, 다시. 하나. 둘, 셋. 멈췄다가 오른발 멈추고. 치고 봐야 돼요? 미리 가면 안 돼? 하나, 둘. 멈췄다가 그 상태에서 다시 나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자, 하나.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출발. 들어. 클리어 세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오른발. 들어갔다가 나오고.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렇지. 근데 너무 콩콩콩 거리자. 자세 좀 낮추고 부드럽게 가야 되는데 너무 위로 다녀. 그쵸? 그 클리어. 내가 높고 길게 쳐야 수비 시간이 벌어지는데 짧으면은 콩 바로 오잖아. 다시 시작. 나 스윙 자세 정확하게 잡아놓고. 그렇지. 둘, 셋, 넷. 나 둘. 그렇지. 수비 두 개 할게요 이제. 나 둘, 셋. 나 둘. 나 둘. 그렇지. 들어. 잡아놓고 세게. 나 둘, 셋. 나 둘. 나 둘. 그렇지. 항상 미리 가는 거 아니고. 하나, 둘, 스톱. 클리어 일부 살살 치는 거죠. 다시, 다시. 들어. 아이고. 클리어, 스톱. 허리로 치면 안 돼. 잡아놓고 앞허리 나와야 되는데 지금 허리로 치잖아. 다시. 들어. 클리어. 왜요, 왜요? 다시 클리어 해봐요.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하나하나 쳐야 되는데 드롭하고 허리가 꺾여서는 어깨. 그렇지. 상체 틀어요. 바꿔주세요. 네. 클리어 치고. 자, 준비. 클리어 치고. 직선 걸고. 직선 걸 때 저한테 짧게 짧게 저한테 줘야 돼. 수비. 하나, 둘, 셋. 하나. 멈춰야지. 치기 전에 멈춰야지. 다시. 하나, 둘, 스톱. 공 왔을 때 하나 보고. 다시 수비. 하나, 둘. 하나, 둘. 두 번째 공 틀고 어떻게 해야 돼? 대각 틀고 점프가 아니라 틀었으면 가운데 와야지. 그렇지.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틀고 스톱. 그렇지. 공 왔을 때 앞으로 들어야 돼요. 오른발. 앞쪽으로. 그렇지. 공격 전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스톱. 그, 에이, 봐. 공 안 하는데 어디까지 가요? 가운데에서. 공 왔을 때 출발해야지. 자, 스윙 너무 크죠? 앞에서 짧게 가야 되는데, 얼마나 세게 때려요? 다시 수비만. 준비. 시작. 하나, 둘. 하나. 상체가 쓰면 안 돼요? 하나, 둘. 하나. 이건데. 하나, 둘, 셋. 안 돼. 다시. 하나, 둘, 셋. 밑으로 가면 안 되고, 확실히 직선. 얘가 눕히면 안 돼. 다시. 클리어. 클리어부터. 하나, 둘, 스톱. 하나, 스톱. 하나, 스톱. 이어서. 하나, 스톱. 공 왔을 때. 준비. 하나, 둘. 기다려. 나 기다려. 이거 봐. 공 치기도 전에 몸이 어디까지 가. 다시. 시작. 하나, 둘. 기다려. 직선 치고 보고. 대각선 이거 봐, 이거 봐. 치기도 전에 몸이. 다시. 자, 수비만 해볼게요. 준비. 하나, 둘. 그렇지. 그 다음에 셋. 준비.
때리고. 나 다시. 나 둘, 나 둘, 셋. 그리고 스텝이 그냥 다 두루뭉실하죠. 나 둘, 셋. 보고 탕 쳐야 되는데 속도가 다 똑같아. 그냥 나가는 속도랑 들어오는 속도랑 다 똑같죠. 다시 시작. 땅, 땅, 땅. 튕겨. 그렇지. 잘했어.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그렇지. 튕겨. 잘했어. 그거 이제 커트해도 돼. 커트해. 자, 바꿔주세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스톱. 멈춰 있어야 그 다음에 출발하는 거야. 그렇지. 가볍게 때려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봐봐. 사이드가 너무 크죠? 준비 하나 둘 셋. 이렇게 와야 되는데 너무 크게 짧게. 시작. 하나 짧게 스톱. 그렇지. 그 다음에 푸싱이 지금 봐봐요. 다시 와봐요. 와봐요. 푸싱 자세. 공 오면은 팔 먼저 뻗어서 몸을 적게 와야 되는데 팔이 너무 옆에 있으니까 몸이 많이 들었나 봐. 그렇죠. 팔 먼저 와서 발 더 뒤로. 응, 그렇지. 여기서 쳐야지. 응. 알겠죠? 팔을 안 펴면 몸이 고생해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스톱. 팔 먼저. 팔 먼저 가볍게 툭. 그렇지. 시작. 하나 둘 셋. 기다렸다가 툭. 그렇지. 자, 마지막 시작. 직선 대각 걸고 짧게 툭. 어, 좋다. 하나 둘 셋. 짧게 툭. 준비. 하나 둘 셋. 쏙. 멈추라는 이유가 반대 푸싱도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 둘 셋. 쏙. 반대로 오면은 반대로 나가고. 그렇지. 하나 둘 셋. 쏙. 대각으로 치고. 그렇지. 하나 둘 셋. 혼. 나이스. 지금도 라켓이 너무 위에 있어. 흰 선에 맞춰서 쳐야 되는데 라켓이 너무 위에 있어. 수고하셨어요. 푸싱에서 너무 힘을 들어가면 안 돼. 왜냐면 푸싱은 오히려 짧게 걸고 두 번째에서 끝내야 되는데 여기서 다 세게 치려고 하니까 실수가 많아. 쫓아가라고 이렇게 중간으로. 왜냐면은 대가 잘 치고도 안 들어가면은 공격으로 전환 못하고 또 파트너 또 올려야 되잖아. 내가 잘 걸고 앞에 잘 찍혀 있으면은 공격을 이어갈 수 있는데 대각 치고 뒤로 빠지면은 상대방도 지금 수비 자세인데 공 못 끝내는. 크로스 웨핑 같은 것도 치고서 서 있으면 안 돼. 크로스 했으면 따라가서 반대 것도 쳐줘야 해. 그게 안 돼. 그니까 그게 안 돼. 이게 다 잘하나 안 하나 이거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